지난주 스튜디오 만화에서 좀 처음으로 시작했던 파버스토어가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좀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. 사실 셔츠 수량이 좀 많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와주셨던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 이번 주는 저희도 좀 재정비를 해야 하니까 살짝 힘을 빼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쇼핑한 것들? 조금은 소소하지만 최근에 영입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려볼까 합니다.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는 코카의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비올의 선크림입니다.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. 근데 이 선크림을 안 바르죠? 그러면 또 군대에서 주임원 사님이나 대대장님들처럼 나이 대비 좀 에이징이 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올드한 그런 페이스를 가지게 되시게 될 거거든요. 아마 보통 이런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가 좀 찝찝하고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안 바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로션 마냥 되게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라 저도 이걸 사용한 이후부터 좀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. 이게 변화가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한 5년, 10년 후에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질 거거든요. 꼭 바르십시오. 그리고 제가 컨버스를 좀 샀습니다. 그런 거 아니고 컨버스 스트처 70 파치먼트 컬러? 그 슈즈의 힘을 좀 적당히 빼고 싶을 때는 역시 컨버스만 한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 컨버스를 구겨 신는 편입니다. 뭔가 이렇게 구겨 신으면 굽도 살짝 업이 되고 그리고 이런 구겨진 힙컵이 나름의 좀 위트가 느껴져서 저는 좀 이렇게 구겨서 자주 신거든요. 괜히 센스 있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좀 구겨 신어주면 좀 더 제 피부가 오픈되기 때문에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물론 보니까 척 세븐티가 뮬로도 나왔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제거한 그런 힙컵보다는 구겨서 제거한 힙컵이 괜히 더 멋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겨 신었는데 좀 제가 겉멋이 든 걸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피치먼트 컬러 척 세븐티 뭔가 컬러도 빈티지한 듯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주 잘 소비한 것 같습니다. 굿. 그리고 인스타로 자표를 정말 엄청 많이 여쭤봐 주셨었던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옷반지입니다. 이건 여자친구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준 반지예요. 이름이 아마 그 제이든 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자세히 보면 옷반지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밀도감도 있고 딱 옷반지 같은 그런 텍스타일이 막 느껴지거든요. 또 보시면 여기에 박힌 비즈 같은 거 있죠? 이거를 다 하나하나 직접 박았다고 합니다. 퀄리티가 좀 쓸데없이 좋아요. 사실 제가 이런 반지 같은 걸 잘 안 끼긴 했었어요.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반지를 만들어주고 나서 착용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 반지를 안 끼면 좀 허전하더라고요. 저는 이전엔 이런 체커보드 형태 반지를 좀 많이 착용했었는데 지금 제 원픽은 이 제이든 링인 것 같습니다. 뭔가 너무 대단히 꾸민 것 같지 않으면서 적당히 다운되는 이런 느낌이 좀 괜찮지 않나요? 아, 그리고 그 마티스 더 큐레이터의 이 옴브레 셔츠를 드디어 구했습니다. 이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럴만한 게 제 기준 옴브레 셔츠에 있어서 타투에 될 정도로 이 컬러가 진짜 굉장히 프레쉬하고 엄청 이쁩니다. 두께감도 사실 여름을 빼고는 다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활용성도 좋을 것 같고 아우터 이너로 입어줘도 굉장히 위트 있게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. 지금처럼 밝은 컬러의 팬츠랑 매치해주면 가장 좋은 것 같고 워낙 핏팅감이 굉장히 잘 나온 셔츠라 바지 핏만 좀 잘 잡아주시면 스타일링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진짜 이쁩니다. 그리고 모이프의 밀 라이트 아노락입니다. 아무튼 참 이 모이프가 좀 중독됩니다. 진짜 입으면 입을수록 경량화된 소재로 옷을 정말 잘 만드니까 비싸더라도 시즌별로 하나 이상은 영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아이템은 좀 빈티지 스머글 베이스로 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원단이 굉장히 사각사각합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너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거든요. 그래서 이너를 뭘 입느냐에 따라 진짜 보여지는 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출의 맛이 있는 아주 재밌는 아노락입니다. 또 이런 아노락이 사실 날이 더 더워지면 하프 팬츠랑 입어주면 진짜 스타일링이 되게 이쁘게 연출되거든요. 저는 이번 시즌만 아노락을 3, 4개 정도 영입한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진짜 중독이네요. 그리고 이것도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했었던 짐마스터라는 브랜드의 좀 카라리스 형태의 자켓입니다.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가 그 캐나다 최초의 뭐 운동복 브랜드라고 해요. 근데 또 보니까 무신사에도 입점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랑 같은 모델이 현재 40% 세일 중입니다. 다행히 제가 산 컬러는 좀 판매 중이지 않아서 좀 정신승리를 하고는 있는데 좀 괜히 씁쓸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운동복 같고 굉장히 러프한 맛이 있어 보이는 옷이긴 하지만 이 밑단을 조여주고 가볍게 착용해주면 나름의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에 반해서 제가 바로 구입하기도 했고 진짜 이 소비라는 게 항상 좀 편견을 갖지 않고 내가 발굴해서 소비하고 또 괜찮았을 때 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은 저기죠 끝에 있는 식물입니다.
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아스파라거스라는 식물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해가 은은하게 들어왔을 때 이게 야들야들하고 은은하게 뻗은 이런 잎사귀들이랑 비춰줬을 때 되게 이쁘거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스파라거스는 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참 이 식물이란 게 좋은 게 이 공간에 배치되면 좀 생동감이라는 게 느껴지게 돼서 공간을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식물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막 대단한 건 없었지만 최근에 영입하고 저한테 소소한 만족감을 줬던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신발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. 근데 또 지금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안 보실 것 같아서 신발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게 뭘까요?